같이 코드를 보기 앞서서 역시 또 개념이죠. 개념을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물레 영어로 그냥 물레 소리 나는 대로 표시한 거예요. 물레입니다. 물레 is a weaving tool입니다. Weaving tool이니까 천을 짜는 직조하는 거죠, 그죠? Weaving tool인데 using hashes from invoices. 인보이스들로부터 해시를 추출해서 그 해시들로서 천을 짜는 도구. 그게 물레예요. 그 도구를 어떻게 짜는지 먼저 그림을 간단하게 보죠.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수풀이고, 요게 또 하나의 수풀입니다. 그죠? 수풀이고, 또 이건 또 다른 수풀이죠. 이 친구들은 이 수풀에 소속돼 있고, 이 친구들은 이 수풀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B가 셀러, 바이어죠. 바이어고, S가 셀러. 그래서 둘이 거래를 한 겁니다. 서로 다른 수풀에 속한 두 엔티티가 서로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했으니까 인보이스가 나오겠죠. 이 인보이스는 두 개가 같은 인보이스가 나오죠, 그죠? 각자의 인보이스를 각자의 수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속한 B가 속한 수풀도 이 인보이스에서 해시를 추출해요. 추출하고 그리고 S가 속한 수풀도 해시를 추출하죠. 이두 해시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얘는 서로 같아야 돼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이렇게 갔다. 네. 두 개의 같은 해시가 만들어지죠. 어쨌거나 이 수풀은 자신이 추출한 해시를 자신이 속한 스테이트 수풀로 보내고, 얘도 자신이 속한 수풀이죠. 스테이트 수풀로 보내고, 스테이트 수풀은 이두 군데서 같이 해시를 받게 되죠. 그죠? 같은 해시를 두 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해시 값이 같은지 여부를 봐서 두 수풀이 같은 인보이스를 보냈다. 어느 한 수풀이 이 인보이스를 위변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인보이스 그 자체가 전자서명이 들어있으니까 그 전자서명으로도 위변조를 방지를 하죠. 방지를 합니다만은 한번더또 다른 체크. 그리고 이 스테이트 수풀은 다시 어떻게 보내죠? 자신의 상위 수풀인 네이션 수풀로 이 해시를 또 전달을 하고. 그죠?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이 스테이트 스풀에 있던,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해시들과 새로 추가된 해시를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만듭니다. 그럼 만든 다음에 그 해시를 여기로 전달을 하고. 그죠? 그리고 네이션 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전에 있던 스풀 해시들과 새로 전달된 해시를 합쳐서 위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달되는 거. 그냥 뗄롱뗄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보이스부터 해시를 받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해시와 이전에 있던 해시 히스토리입니다. 해지 더하기 해시 히스토리로부터 두 개를 합쳐요. 합친 다음에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new 해시 만들어내고. 요 new 해시를 위로 전달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해시 히스토리와 새로 받은 이 인보이스의 새로운 해시를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해시를 다시 위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요겁니다. 요거면 수풀도 마찬가지예요. 수풀도 똑같은 과정을 합니다. 스테이트 수풀 말입니다. 스테이트 수풀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 있던 해시와 새로 수풀들로부터 받은 해시를 합쳐서 new 해시를 만들어내고, 그죠? new 해시를 만들어내고 요 new 해시를 위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이션 슈플도 마찬가지, 이전에 있던 해시 스토리에 있던 해시들과 요 해시를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해시를 여기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전달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글로브 슈플도 이전에 있던 해시와 새로운 해시를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고, 요 new 해시를 랜덤하게 선택한 슈플들, 랜덤하게 선택한 슈플들, 전 세계에 슈플들이 100만 개가 있다. 100만 개 중에서 100분의 1만 개를 선택을 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요 수프 글로벌 수프에서 만들어진 new 해시 요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수프들은 글로벌 수프로부터 받은 해시를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수프를 만들어내게 되죠. 다시 또다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걸 뱅글뱅글뱅글 돌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수풀 이러고 요게 수풀 S로 수풀입니다. 수풀 그리고 스테이트 수풀 그리고 또다시 하나 더 요걸 할까요? 네이션 수풀 그리고 소문자로 하죠. 이것도 소문자 그리고 또다시 하나 더 올라갈까요? 글로벌 스플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다시 요 스플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그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화살표가 어디 예쁜 게 있나요? 여기 화살표 좋은 게 있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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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요렇게 요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무한 반복 무한 반복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핵심 사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핵심 사상이냐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여기 있는 여기 이 한 수풀의 엔티티와 다른 한 수풀의 엔티티 간에 동일한 인보이스를 만들어내고 동일한 해시가 만들어져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풀의 이 엔티티와 또 다른 얘와 서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같이 거래를 해서 또다시 여기 이 수풀과 다른 수풀의 해시가 서로 섞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맹글링, 서로 엉킨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 섞인다고 해야 되나요? 융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수풀들이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다른 수풀들과 서로 해시를 공유하게 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한 수풀도 다른 수풀들이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위조나 변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조나 할 수가 있죠. 변조나 할 수 있지만은 하는 즉시 다른 모든 수풀들에게 그 사실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오픈해시의 구조입니다. 그럼 어느 한 수풀의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모든 수풀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수풀들이 왜 이 수풀들의 위조나 변조를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예제 코드를 볼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매일같이 10억 번의 거래가 발생한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러한 거래들 중에서 하나가 홍길동이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사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미 김밥은 홍길동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어떤 주문서를 제공을 하고 그죠? 그 주문서에는 토미 김밥의 전자서명이 당연히 첨부되어 있겠죠. 그 전자서명이 첨부된 주문서에 바이어 홍길동이 서명을 하게 되면 서명을 하는 즉시 주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인보이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인보이스는 자동적으로 각자의 수풀로 전송이 됩니다. 홍길동이 속한 수풀로 그리고 토미 김밥이 속한 수풀로 지금 이 경우에는 홍길동과 토미 김밥이 둘 다 한경면 수풀에 소속되어 있다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좀 더 코드가 간단하겠죠. 그러면 한경면 수풀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각 이 인보이스로부터 토미 김밥의 인보이스로부터 샤256을 추출하죠. 홍길동의 인보이스로부터도 샤256을 추출하고 그죠? 해시입니다. 샤256 해시를 추출해서 그런 다음 한경면 수풀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이전의 해시와 새로 추출된 이 해시를 합쳐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새로운 해시가 한경면 수풀에 저장된 커런트 해시, 현재 해시가 돼요. 그리고 이전에 원래 커런트 해시는 한경면 수풀에 있는 물레예요. 물레의 해시 히스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요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경면 수풀은 자신이 만든 해시 융합된 해시를 제주도로 보내주고 제주도 수풀이죠. 제주도 수풀 역시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밑에서 설명한 내용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수풀도 반복을 하고 글로벌 수풀도 반복을 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정도죠. 하루만 지나게 되면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엔티티들 모든 수풀들의 해시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천, 직조, 천을 짠다, 물레로 천을 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 해시들을 우리가 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바로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